오늘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겨울을 날기 위한 하우스 관리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시점이 11월 중순인데요. 또 11월의 밴쿠버답지 않게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또 다음 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비가 오기 전에 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현재 하우스나 뭐 또는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철 하우스 관리 방법 다섯 가지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거터인데요. 거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빗물이 지붕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그 빗물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빗물바지 위로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 바람을 타고 온 이런 이물질들이 쌓여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그 위로 빗물이 고여서 지붕까지 물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 거터 안에 쌓인 이물질들을 제거해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이제 거터에서 물이 내려오는 이 관, 이제 다운 스파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이물질이 쌓이는 이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망에 있는 이물질까지 확실하게 비워두시면 아주 네, 철저하게 방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는 바로 외부 수도관 동파 방지 작업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는 전면과 후면 혹은 좌측 사이드에 이렇게 수도관이 있는데요. 이 수도관이 이제 겨울철에는 쉽게 얼죠. 그래서 이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동파 방지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밸브를 잠가주세요. 두 번째, 외부 파이프에 있는 밸브를 열어 내부에 남아있던 물들을 모두 배출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호스를 끼워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호스를 분리해서 호스 내에 있는 물도 완벽하게 배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프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이 위에 캡을 씌우는 것이 아주 확실한 동파 방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furnace filter 교체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쓰시는 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도 필터가 있고 다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잖아요. 이 furnace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잘 해주셔야 이제 겨울철에도 이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이 이제 furna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에 필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빼시고 그리고 새로 구입하신 필터를 갈아 끼워서 넣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겨울이 되기 전에 교체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밴쿠버에도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알려드릴 네 번째, 바로 눈을 치우실 때에는 하우스 쪽이 아닌 하우스의 반대 방향 쪽으로 눈을 치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우스 쪽으로 눈을 치워주시게 될 경우에는 그 눈이 녹았을 때 혹시나 이제 있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크랙 사이로 이 눈이 녹고 물이 침투하여 큰 데미지 그리고 큰 공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눈을 치워주실 때는 반드시 하우스 반대쪽으로 치워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나무 잔가지 정리하기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힘이 약한 나뭇가지들은 이제 쌓인 눈에 무게에 못 이겨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겨울을 날기 위한 하우스 관리 방법 다섯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영상 시청하시고 또 이번 겨울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